미국이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간다. 아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충격적인 예언을 펼쳤습니다. 또 새로 일본은행 총재에 오른 후에다 신임 총재가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도 잇따라 기준금리 동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장이 크게 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펼쳐지며 2차 전지를 비롯한 섹터 일부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포모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위기 국면은 벌써 끝나는 것일까? 먼저 IMF의 보고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MF는 미국을 비롯한 제조입 국가의 금리 수준과 관련해 인구 고령화와 생산세, 증가세 둔화 등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 미국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무난하게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IMF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부채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는 나빠지는데 나라가 돈을 풀 여력이 없습니다. 경기를 살리는 두 가지 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그중 재정정책을 펼 수가 없으니 결국 금리를 낮춰 돈을 푼 효과를 내는 통화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IMF는 글로벌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결국 0%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로 일본은행 총재가 된 우에다 가정과 취임 일성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10년간 극단의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후임자인 우에다 총재가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할지가 관심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에다의 발언은 극단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책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임 체제의 대규모 금융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장기 금리를 0.5%로 억제하는 YCC는 현재의 물가 상황과 금융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당분간 계속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가 10년간 지속된 금융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노선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극단의 엔화 평가 절하와 수입 물가 상승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에다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꾸역꾸역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선택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사이클 최종 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상황이고요. 심지어 베트남 같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리고 보름 만에 추가로 0.5%포인트를 더 내리는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시장을 잠식하던 금리 공포가 깨지자 시장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숨죽이던 주식시장이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일부 주식이 그야말로 날아가면서 또 한 번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에 빠지면 돈을 못 번다는 조롱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금 투자 안 하면 바보로 여기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간 것일까요? 얼마 전 로이터통신은 1년간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미국에서 신용경색과 대출 감소 상황이 만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추가로 망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꺼려합니다. 은행은 들어온 돈을 대출해주면서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수익성은 악화되고 약한 은행은 경영상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대출 심사도 깐깐해집니다. 그러면 소비자와 기업은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용의 자기 파괴적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현금을 빼서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 감독협의회 CSBS가 지방은행원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 94%가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답했습니다. 소리 없이 오는 위기가 이미 목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현실화되면 이번 상승 내리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진짜 위기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서 내려야만 하는 그래서 나오는 금리나 사이클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다들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